스타팅 포켓몬에서는 솔직히 나는 1세대, 2세대 포켓몬이 제일 예쁘고 강한 것 같아. 참나, 그게 무슨 소리야? 1세대, 2세대 포켓몬은 솔직히 아니지! 너무 옛날 포켓몬이라서 구닥다리야! 에? 선넘네? 피카츄 라이츄 바이리 거북이 버터 불리아도 랜 비어르 너가 스스로 내게 모습을 달라도 우리는 모두 친구. 이 노래 몰래? 어? 요즘 포켓몬은 너무 이상한 요괴처럼 생김. 뭐니 뭐니 해도 1세대 포켓몬이 짱이라고. 어이가 없네. 너 팽돌이 알지? 어 뭔지 알지? 팽돌이 불꽃송이 물장이 얼마나 귀엽냐? 스타팅 포켓몬은 뭐니 뭐니 해도 3세대야. 뭐? 파이리가 진화해서 어? 그거 리자모 그거 알지? 뭔지 알지? 그거 얼마나 멋있는데? 1세대 포켓몬은 지코리타 있잖아. 엄청 약해. 저기요? Excuse me? 아까부터 듣자 이거 화가 나네요. 포켓몬이 무조건 5, 6세대죠. 개구마리가 개굴닌자로 지나면 얼마나 멋있는데요. 그리고 쓰레기는 얼마나 귀엽게요. 진짜 부활 못들이세요. 아니 이게 그 문도 없는 게 어디서 수댕이를 들이대? 그냥 주댕이를 찢어줘? 어? 귀여운 걸로 따질 거면 팽돌이지. 아우 진짜. 아니 진짜 뭐라는 거야. 귀여운 건 무조건 수댕이다. 그리고 개굴닌자가 얼마나 잘생기고 멋있는지 아세요? 어? 개굴닌자 제일 잘생겼다. 아빠 왔다. 내가 말했지. 너만 때리지 마. 1세대! 1세대! 나! 그만 때려! 아니 얘들아! 아빠가 왔는데 왜 계속 싸우고 있어? 니네 뭐하고 있어? 아니 아빠! 아니 들어보세요! 예? 아 들어보시라고요! 예? 들을 준비 되셨어요? 오케이! 아니 근본도 없는 것들이 1세대 포켓몬을 무시하잖아요! 참나! 1세대 포켓몬은 다 너 같은 대머리잖아! 이쁜 건 3세대부터라고! 아니! 개그린다 모르세요! 진짜 아, 아빠, 아빠는 어떤 포켓몬이 제일 좋으세요? 맞아요, 어떤 포켓몬이 제일 좋으세요? 아빠도 포켓몬 좀 잘 알잖아. 아빠는 말이야, 랴오불이랑 연번이랑 울먹이가 그렇게 요즘 멋있고 세더라고. 아, 아빠! 진짜 부활 멋있어요? 그렇게 나이 먹어놓고 아직도 TV 보세요? 연번이는 또 어떻게 하네? 어? 포켓몬은 당연히 1세대 포켓몬이죠. 그게 포켓몬이에요. 요즘 포켓몬은 너무 요괴워치처럼 생겼어요. 아빠, 개그린자 몰라요? 한숨이 너무 다 나와. 얘들아, 너네들이 포알 모션 잘 모르나 본데 원래 옛날 세대 포켓몬보다 요즘 세대 포켓몬이 더 센 법이란다. 무조건 요즘까지 요즘 봐. 요즘 봐. 안녕하세요. 포켓몬만 25년 연구한 쥐박사예요. 그만들 싸우시고 포켓몬 배틀로 누가 포켓몬이 제일 센지 한번 배틀해 볼까요? 어? 여기가 어디지? 어? 자, 쥐박사의 연구소에 온 거를 환영한다, 제군들. 자, 여러분들이 말한 1세대부터 8세대까지 모든 포켓몬이 여기 준비되어 있어요. 오, 여기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오, 이거 다 준비가 돼 있네? 그럼, 그럼. 자, 너희들이 원하는 세대 포켓몬을 이 마스터볼로 잡으도록 하렴. 와우! 자, 그러면은 리아가 아까 1세대 포켓몬이 좋다고 했었나? 아이, 당연하죠. 피카츄, 라이츄, 파이리, 꼬피. 그럼 1세대 포켓몬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볼까? 아이, 문제없지. 1세대 포켓몬이 나와라. 그렇게 근본이 있단 말이야. 한번 모습 좀 보자. 나와라, 1세대 포켓몬. 어? 와? 왜? 야, 이상해 씨. 아우, 요즘 김장철이라던데. 야, 여기 등에 배추가 있네. 아우, 이상해 씨. 넌 내 거야. 두 번째, 나와라. 누가 나올 것인가? 과연 누가 나올 것인가? 나와라! 파이리! 어우! 야, 파이리! 어디가 파이리! 야, 귀여운데 파이리? 1세대 포켓몬이 좀 귀여운 것 같기도 하고. 그러게요. 자, 다음 세 번째 포켓몬 갑니다. 뭐가 나올까요? 과연 뭐가 나올까? 어이, 꼬부기! 야, 네, 지금까지 나온 포켓몬 공통점 다 대머리임.
진짜 리아랑 잘 어울린다. 야, 그리고 리아가 입은 옷이 이슬이네, 이슬이. 아이, 저는 이슬이 누나를 보고 너무 설렜거든요. 좋아, 누나. 좋아, 좋아. 다음. 좋아해요, 다음 거. 다음은 뭐가 나오려나? 정말 기대가 되는데. 과연? 어? 아, 치코리타다, 치코리타! 야, 얘는 머리카락 하나 있네. 1세대 포켓몬들 다 대머리인 듯? 헐. 자, 오고 봐요. 아니, 뭐, 대머리가 아닌 게 무조건 나올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뭐가 봐요. 나올까? 어? 대머리 아니. 국태인. 대머리인. 이것도. 오! 1세대 포켓몬은 다 대머리인 듯? 머리카락이 없네. 마지막 건 진짜 대머리 아닐걸요? 오, 잘 보세요. 과연? 어? 리아코다, 리아코! 물 포켓몬이지? 야, 얘도 대머리인데? 안 돼! 정말 리아랑 잘 어울리는 포켓몬들이야. 오케이. 오케이. 리아가 좋아하는 1세대, 2세대 포켓몬 뽑아봤고, 그 다음에 댕댕이가 좋아하는 3, 4대 포켓몬. 얘 왜 이렇게 멋있어, 포켓몬볼이? 어딜 1세대 따위가 포켓몬볼을 비교할라 그래. 자, 과연 자, 그럼 바로 나올까? 가볼까? 짜잔, 나와라! 야, 물장이다! 와, 엄청 귀엽다! 야, 귀여운 거 봐! 역시 1세대 말고 다르게 3세대도 그렇게 귀여워진다니까! 자, 좀 그런 거 같기도 하고 대머리도 아니네. 자, 넌 내 거야! 자, 그럼 다음엔 뭐가 나올까요? 과연 뭐가 나올까? 와우! 나무지기! 대머리. 야, 이... 어? 나무지기? 아, 아니야! 대머리! 근데 나무지기! 파이리가 더 귀엽긴 하네. 맞아. 자, 우리도 불 포켓몬 있거든요, 귀여운. 뭐가 있을까? 나와라. 뭐가 나올까? 와, 아차모가 나왔어. 대머리인데? 와, 피카타키도 있다. 야, 이거 와 맛있겠다. 뭔 소리예요? 얼른 불에 들어와, 아차모. 치킨이 되기 전에 들어와. 야, 오늘 BBQ 좀 땡기네. 그리고. 과연 다음 포켓몬 뭐가 나올까? 기대가 되는데? 이런 녀석이 있죠! 이야! 불꽃송이다! 어때? 너의 포켓몬이랑 색칠부터 달라! 그래픽 봐, 차이 봐봐! 그래픽 차이가 뭐래? 다음 포켓몬은 뭘까요? 피비가주? 과연? 모북이로구나! 모북이네? 야, 귀엽네! 모북이. 귀엽다! 아니야? 얘는 기본적으로 두 가닥씩 달려있어! 1세대야! 대머리래요! 자, 다음 것도? 다음 거? 대머리! 대머리. 어? 다음 거는 뭐가 나올까? 대머리! 어? 야, 이거 빛나가! 대머리! 이거 빛나가 데리고 다니는 펭돌이다! 빛나가 대머리긴 해도 대머리. 엄청 귀여운 펭귄이니까 괜찮아, 그치 펭돌이? 응? 펭돌이, 대머리. 좋아, 그러면은 다음 거는 뭐가 있지? 5, 6세대! 정말요? 한번 볼까요? 오픈. 야! 와, 수댕이다! 야. 네, 수댕이 귀엽긴 하네, 약간. 다음엔 어떤 포켓몬 나올까? 기대되는데. 짠! 뭐가 나왔죠? 요. 주리비안. 아, 멋있다. 멋있긴 하네. 세대가 올라갈수록 확실히. 자, 세 번째 포켓몬은 과연 뭘까요? 뭘까요? 짜잔. 야! 뚜꾸리다. 뚜꾸리. 뭐야? 요르르. 요르르 포켓몬이다. 나 돼지 아니거든. 야, 귀엽네. 얘 불꽃 포켓몬이잖아. 나 돼지 토끼 아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무슨 포켓몬이 나올까요? 포켓몬은? 도치마루? 머리 많다. 야! 너무 귀엽다. 귀여운데? 후드티 쓰고 있네. 도치마루? 이거 귀엽긴 하다. 확실히 좀 세대가 올라갈수록 뭔가 더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요. 다
다섯 번째 아야 오픈해보겠습니다. 안녕. 우와. 우와. 야. 후오꼬, 넌 내 거야. 안돼. 안돼. 후오꼬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뭐죠? 도대체 마지막에 뭐가 나오죠? 설마. 여기서 뭐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포켓몬이에요. 볼까? 과연? 와! 개굴 닌자! 개굴마루! 개굴마루 나! 이걸 이유빌 유튜브에서 봤어! 그 내 거야! 오빠가 가가죠. 아, 너네들 포켓몬 정말 멋있고 좋았지만 최종 세대인 7, 8세대가 정말 멋있다, 얘들아. 아, 자, 간다! 뿅! 과연? 어이? 어? 어, 저기 뒤를 보렴. 어? 아니, 야, 날라가 있어도 뭐, 안 보였네. 귀여워. 나몰베비, 어때? 귀엽지? 우와. 확실히, 퀄리티가 다르다고. 내가 포켓몬물로 들어와라. 나몰베비. 자, 다음. 다음 포켓몬은 뭐가 나올까요? 뿅! 어? 야오불! 야, 엄청 귀엽지? 오. 고양이. 우리 집 고양이. 아, 이거는요? 저희 배추가 제일 귀엽거든요? 오케이. 잡았고. 자, 다음.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 와! 누리공! 와, 엄청 귀여움. 코 막 코. 야, 저 코 진짜 누르고 싶다. 그치? 왜 개기름이 철철철? 자, 그 다음 뭐가 나올까? 쫑! 어? 나왔다! 흑나숭! 뭐야 이 원숭이는? 우리 불꽃숭이가 훨씬 귀엽네. 못생겼어! 불꽃... 별로다. 아니거든? 흑나숭 엄청 귀엽거든? 너 엄청 도망다니는구만? 우리 불꽃숭이랑 그래픽 차이 좀 봐봐! 봐봐 봐봐. 불꽃숭이도 좀 괜찮긴 하네. 우와! 불꽃숭이도 내 거야? 자, 그, 안 돼! 그 다음에... 빵! 과연? 뭐가 나올까? 어? 나왔어! 오! 그래! 그래! 연보니! 얘들아! 요즘 최고의 인기잖아! 너무 귀엽다! 귀엽지? 어? 누가 잡았어? 요렇까! 헐! 그거 내 거야!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가 나올까요? 흡! 설마? 내가 제일 좋아하는 포켓몬! 어? 울먹이다! 울먹이! 울먹이가 나왔습니다. 개머리네. 울먹이면 역시 팽돌이지. 울먹, 울먹거려서 울먹이 난다. 진짜 박사님 진짜 오지게 재미없다. 울먹 울먹. 근데 진짜야 웃길라는 소리가 아니란다 이 꼬맹아. 자, 그러면은 댕박사님 우리 배틀을 해야 되는데 이거 다 진화시키고서 배틀을 하죠. 그쵸? 그래 그래 그럼. 자, 내가 이걸 줄게. 자, 얘들아 그러면은 우리 다 진화시키고 이제 포켓몬 배틀 어떤 세대가 제일 강한지 내기하는 거다. 알겠지? 좋아요. 좋아요. 그래 그래 한번 진화시켜보렴. 나몰빼미의 모습이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쥐박사의 스타팅 포켓몬 대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왼쪽 선수분 두 분과 오른쪽 선수분 둘 두 분이 팀으로 나뉘어서 한 판 될 건데요. 자, 그러면 이쪽 팀에서 한 분 나와주실 거예요. 거기 있는 좀 키가 조그맣고 아리따우신 갈색 피부를 가진 곰 나와주세요. 아, 이슬이거든요. 아무것도 모르시는 이 아저씨. 포켓몬 아는 거 맞아? 당신? 네, 이슬이 좀 안생겼잖아. 이슬이는 엄청 예쁘다고. 그게 나야. 자, 이번에는 제 왼쪽에 계신 자, 머리가 아주 핑크핑크하고 눈동자가 무슨 튀어나올 것 같이 생긴 분 나와주세요. 저는 곰주님이거든요. 아, 곰주님이다. 얼어서 죽어버렸네. 리아야, 우리 같은 팀이 되었지만 꼭 이겨야 된다. 알겠지? 아, 아빠 1세대 포켓몬은 최강이라. 개굴 닌자, 개굴 닌자인가 무슨 닌자인가 꼭 밟아. 아이, 최강이라니. 리아 화이팅! 너는 개굴 닌자가 있어! 리아는 개굴 닌자한테 잽도 안 돼! 좋았어! 야, 간다! 내가 먼저 나가지! 간다! 개굴 닌자 씹어먹는 장크로다이! 알았어! 형 나도! 개굴 닌자! 가라! 물 포켓몬다 물 포켓몬! 야, 둘 다 상식이 없구나! 자, 간다! 크로다이 개굴 닌자를 씹어먹자! 물기! 가겠다!
뭐야, 경기는 왜 이렇게 피가 많이 달았어? 안 돼. 아게파도! 엄청나게 강하군.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뭔 말인지 알았어. 간대! 물 포켓몬이니까 당연히 물 포켓몬을 꺼내야지. 이 바보야! 바보야! 간대! 시폭탄! 마포시 어? 나와라! 나도 바꾸면 되지! 아니 이럴수가, 불 포켓몬을 꺼냈어. 불 포켓몬은 치고 말거야. 안돼! 포켓몬 교체! 거북왕으로 들어와! 오, 불 포켓몬을 꺼내서 방어하는 모습? 아, 별로 안 아프지. 간다! 러스터 캐논! 오! 나와라! 아, 바꿨어? 아니란! 몸무게 눌러버리다. 굉장한 관리. 흡수에 맞았다. 언니 댄스! 언니 댄스! 과연 효과는? 죽어! 가라 마포씨! 빅코스리! 포켓몬을 꺼냈어. 큰일 났다! 메가니온! 치코리타는 한 방에 죽을 수밖에 없지! 간다! 거북왕! 아메! 간지러워! 간지러워 하는걸! 가려포가 가려워! 러스터 캐논! 나와라 샤로다! 물주기! 물주기! 풀 포켓몬한테 물 주는 거 맞긴 하지! 자! 샤로다 매너 할게! 야, 피쳤어, 피쳤어. 이걸 안 꺼낼라 그랬지만 안 되겠구만. 야, 유자몽이다. 큰일났다. 화염방사! 어림없지, 개굴린자 나와라! 화염방사! 개굴린자는 운빵용수잖아? 야, 가장 유명한 포켓몬 두 마리가 나왔는걸. 화염방사! 유자몽과 개굴린자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어자비구만. 야, 연무왕은 연봉사 아니잖아. 왜 꺼내는 거야? 아, 하지만 이거 연봉사 서로 초보의 대결이니까 어쩔 수 없었어. 이거 리아가 이기는 건가? 야, 내가 이겼어. 나와라 마법씨. 아, 뭐야? 화연봉사. 아, 마법. 간다 이상했고. 뮤지컬 플레이. 야, 큰일 났네. 그 포켓몬밖에 없어? 시폭사. 간다 메가니오 콘텐츠. 아, 야 리아 이게 졌어. 이기겠다! 야호, 우리가 이겼다. 2세대 포켓몬 개쓰레기인데요. 좋았어 댕댕아. 이제 이 아저씨와의 승부구나. 자, 먼저 꺼내봐. 깜찬은 펀치코로 승부해드리죠. 나와라 펀치코. 펀치코라 좋았어. 간다 나와라. 울모기가 진화한 누리레는, 울모기가 아니라, 아, 누리공, 누리공, 누리공. 자, 하이드로 펌프! 나쁨만 가자. 다른 걸로 꺼내와야겠어. 나와라, 토대무기, 몸빵 전용 거북이라. 저걸 꺼낸다고? 오, 근데 아픈데? 아, 토대무기. 잘 버텨냈어. 너 버틴 것만으로도 1인분들 한 거야. 땅타입도 포함이어가지고 그 데미지가 그대로 들어가버린다. 그러면 바로 서로 입혔어? 꽤나 강력하시군요 아저씨. 좋았어. 내가 졌구나 아저씨. 그거는 그거 불포켓몬 아니에요? 반세한테 한테... 물 좀 맞아보세요. 퇴! 아플 것 같은데? 아! 너밖에 없다. 가자 우두해머. 태짱이 지진을 일으켜서 저 녀석을 빠뜨리는 거야. 으쩌. 안돼 태짱아. 좋았어. 감히 우리 태짱이를. 나와라 펀치코. 친구의 복수를 하는 거야. 안돼, 불타입 포켓몬을 꺼내다니. 안되겠다. 그러면은 나는 물타입을 꺼내자. 나 펀치코 벌크업. 벌크업? 운동을 하는 거야. 공격력이 올라갔잖아. 공격력이 올라갔잖아. 이거 무시무시해졌는데. 방어력도 올라가? 가속도 올라가? 스피드도 올라가? 어이, 안 돼. 하이드로 펌프다! 하이드로 펌프! 하이드로 펌프? 나무에 물 주기로 만들어주 마! 안 돼. 빗나갔다? 빗나갔다고? 할 수 있어. 너무 아프다. 하이드로 펌프! 내 번치코는 최고로 강해졌지. 넌 여기서 끝이야! 오! 아니 한 방에 안 죽었어? 안 돼! 내가 죽을 펀치코가! 펭귄이 왔다. 러스터 캐논!
버텨! 아저씨 풀포켓몬이 아직 남아있었어요? 저도 풀포켓몬이 남아있는데 한번 만나보실? 안 돼! 어떻게 하지? 그래, 비행타입으로 가자. 아이, 초연모! 우리 초연봉이 버텼어. 버텼다고. 리프 블레이드 할 수 있다. 엠페르트가 남아 있다고요. 너무 강력해. 엠페르트 큰일 났다. 도대체 무슨 말, 이 황태자 같은 모습. 오빠 그냥 나와요. 아, 무슨 공격을 해야 될까? 그 울기만 했던 이 울먹이가 저렇게까지 힘을 내고 있자니 트레이너인 너가 포기하면 안 돼. 제발. 됐다. 엠페르트 마구마구 찔러주는 거야. 마구 찌르기. 제발 공격아. 샤워를 시켜주잖아. 마구마구 찔러버려. 어? 이거 이길 수도. 어? 막 그만 좋아. 할 수 있어. 하이드로 범퍼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맞춰봐. 아! 이제 없나? 틸리 언니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내가 치다니. 이거 말도 안 된다고. 정말 수치스러워요, 댕댕이 오빠. 오케이, 이번에는 내가 먼저 꺼내도록 하지. 포켓몬을 말이야. 봐주지 않을게요, 아빠. 좋았어, 봐주지 마. 나와라. 모크 나이퍼. 나와라, 마포씨. 좋았어.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헐. 도망쳐야겠다. 도망쳐. 한 대 맞아줘. 우, 다행이야. 우리는 할 수 있어. 다음에 하이드로 범프다. 프린버스, 나와라 프린. 아, 이런 풀 포켓몬을 꺼내는 똑똑한 걸. 하지만 좀 식물에 물 주기. 하지만 좀 아플걸. 냉동빔을 써. 냉동빔을 쓰라고. 냉동빔이 이 포켓몬한테 좀 강한가 보네. 이 박사가 아무래도 내 편인가. 냉동빔이다. 될 것 같은데. 냉동빔 될 것 같은데. 이번에도 냉동빔. 포켓몬을 바꿔야 해. 멈춰라. 괜찮. 이동 속도가 저 녀석이 더 빠른데 왜 스킬 쓰는 거야. 나와라 개구린자. 어? 그럼 디디타 일어날게. 물리 공격은 그런 건 상관없겠지? 속성 따위는 상관없겠지? 어? 별로 안 아프다? 큰일 났다. 도망쳐야 돼. 도망쳐. 냉동빔이잖아. 냉동빔이잖아. 이 멍청아. 아! 냉동빔. 강력하다. 맞다. 풀포켓몬은 약했었지. 내가 풀포켓몬을 왜 꺼냈지? 뛰어오르 날 써보는 건 어떨까, 여매나? 아니, 화염물이다! 오케이! 대구닌자 컷! 왜? 나랑 연무왕! 이트로 차지! 와, 요루루가 언제 저렇게 커졌지? 뭐라고요? 아니야. 뛰어오르다다, 이번엔! 뛰어오르다! 오! 오케이! 이번에도 리아야, 나도 그 자리 갈래. 이번에는 무릎 차기, 턱 정강이 차기. 헐. 사이코 키네시스예요. 헐. 인텔리언. 좋았어. 하이드라 펌프다. 바꿨다? 하지만 이거 한 방에 죽는다. 받을 수 있을까? 브레드버드를 쓸 수밖에 없겠구만. 피잉 타입이니까. 아파. 와, 피가 좀 남았어. 헐. 이거 내가 진 건데. 잠깐만. 좀 살려야겠어. 아, 안 돼. 그냥 죽자. 죽더라도 공격해. 너무 아파. 마지막은 디디 레리어트로 끝내버려. 끝났나?
자, 아 역시 아저씨 믿고 있었어요. 자 모두들 모여 1세대 3세대 5세대 내 앞으로 집합. 야 7, 8세대가 짱이지? 아니야? 뭐 아니야 고개 숙여 졌으면 어,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빠 솔직해 박사님 안 도와줬으면 졌을 거잖아요. 하지만 더 도와준 게 없단다. 더 센 건 맞아. 어쩔 TV. 예, 박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배틀할 기회를 주셔가지고 저희가 어? 7, 8세대가 짱이라는 걸 또 이 얘네한테 알려줬네요. 그럼 다음에 또 같이 한번 해보자꾸나. 끝! 좋아요 구독하기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